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손잡고 지역특화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일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특화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5개 권역 30개 연합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를 연계 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국비 40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선정된 연합체는 2024년까지 3년간 지원받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자체의 협력 의지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대한 정성 평가와 함께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전문대학의 맞춤형 학사 조직 개편 등을 중점 평가해 고등직업교육 혁신 역량이 우수한 연합체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각 평가 영역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합체의 사례를 공개해 전국 전문대학이 지역 기반 평생 직업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 계획 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했습니다.